자, 빨리빨리 메뉴 결정하고 빨리빨리 나가보자. 자, 메뉴를 말해봐. 아, 생선구이 정식. 얘들아, 6만원짜리 클라스 한번 볼래? 집에서 여러분들 그거 보여드릴게요. 6만원짜리 갈치 정식 클라스 어떻게 오는지. 됐나요? 맞나요? 좋나요? 6만원짜리 갈치 조림 정식이 어떻게 오는지. 빨리 가자, 배고프다. 와, 진짜. 내 지금 어제 저녁부터 거의 10시, 11시, 11시 잡고 17시간째 안 먹고 있네. 와. 야, 맛집 맞네. 벌써 웨이팅 줄 서 있네. 벌써 줄 서 있어. 와, 진짜 맛집이긴 맛집인가 보구나. 여기가 진짜 맛집이긴 맛집인가 봅니다, 여러분들. 벌써부터 손님들께서 먼저 와 계셔가지고 5시 브레이크 타임 끝나면 드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사장님한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동의를 구해야 되니까 전화를 드렸는데, 사장님이 오늘도 지금 브레이크 타임 전에 고기가 빨리 떨어져가지고 고기를 공수하러 가셨다고. 한 5시 10분, 20분쯤 오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하더라고요. 어? 사장님이세요? 어, 예, 예, 예. 예. 네, 기다릴게요. 좀 기다리래. 사장님이에요. 아, 고향이 보인다. 이야. 제가 집에서 그때 구이를 시켜 먹었는데, 오늘은, 예, 예, 무게를 먹어보려고요. 예? 무게. 아, 아, 찌개도 있네. 예. 아, 뭐가 맛있어요? 네. 그러면 특대 한 개 하고, 사장님. 예. 갈치 조림. 조림이 맛있습니까? 예, 조림. 어, 조림 하나 하고, 어, 그래 주시. 예. 그래주세요, 그래주세요. 예. 나무부리. 이야, 많이 오셨네. 이분은 또 오셨네. 어, 맛있으니까 또 오거든, 통상적으로. 어, 배우 김정태. 예. 가수 박성민. 뜨뜨도 왔네. 아, 와, 나 이분 진짜 좋아하는데. 완전 연기파거든. 와. 저도 이게 집에서 먹었는데, 집에서 배달시킨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여기는 내가 꼭 가서 먹어야겠다. 진짜 여기는 내가 꼭 가서 먹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왔다는 점. 일단 선택. 오케이. 솔직히 처음에는 솔직하게 말할게. 가격대가 좀 비싸가지고, 아, 아, 이거 먹어야 되나? 솔직히 52,000원이면 여러분 엄청 비싸잖아요. 비싼 값어치를 하겠지 하고 시켰는데 굉장히 맛있어요. 반찬도 엄청 잘 나왔고, 다 먹고 나서 이제 식혜도 주고 고기도 엄청 좋았고, 그 다음에 된장국이, 나는 찌개를 따로 시킬까 했었는데 된장국이 나갔는데, 된장국이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메뉴가 아니기 때문에 만큼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만한 크게 오더라고요. 해산물 같은 거 뭐 빵게 이런 것도 다 들어있고. 그래서 와, 이러면은 내가 한번 가서 직접 한번 먹고 싶다. 이래서 오늘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이게 뭐 고구마도 맛있네. 아, 이게 우리 조림이 되게 방식이네요. 예,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아, 네네네. 아, 원래 이게 놓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되게 길게 앉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원래대로 한번 앉아볼까요? 원래대로. 여보. 자, 반찬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 열여, 열구, 열여덟까지.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알지? 우리 쌈밥집 가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나오잖아. 이거 같이 먹으라고 이렇게 또 나오고. 멸치젓갈이 원래는 멸치젓갈, 원래는 간된장. 간된장, 멸치젓갈. 아, 예, 저 이렇게 먹었어요. 요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먹었거든요, 배달 왔을 때. 김치가 진짜 맛있던데요. 오, 나왔다. 이거 나왔다. 오, 오, 나왔다. 나왔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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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미쳤다. 와. 이거 봐라. 이거, 야, 이거 다 못 먹는다, 이거. 이야. 돌았다, 돌았어. 이 봐라. 와, 자, 먹어보겠습니다, 형님들. 와, 제가 갈치 참 좋아하거든요. 반찬도 엄청 잘 나오니까 어디에 손을 가야 될지 모르겠어. 야, 진짜 맛있다. 이런 게 완전 제대로 아니야?
괜찮다, 괜찮다. 이번엔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먹어볼게요. 이것도 먹어볼게요. 와. 나는 저번에 구이도 먹었거든요. 이게 진짜 더 맛있는 것 같아. 진짜로. 와. 이게 양념이 되어 있습니다. 더 맛있네요. 사장님, 밥 하나만 더 주십시오. 오늘 밥 몇 공기 먹는 거죠? 야, 이거 조리 미쳤다, 이거. 진짜. 와, 조금 괜히 쳤는데. 와, 야, 돌아다녀. 진짜, 이거 딱 음식을 딱 먹을 때 처음에 접하는 사람도 어, 이거 좀 비싼가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절대 네버. 먹는 순간 달라지니까. 젓가락이 멈추질 않는다, 멈추질 않는다. 저는 원래 반찬을 많이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여기 와서 피든 뭐 큰 걸 안 먹더라도 반찬 나오는 건 똑같으니까 배식가가 아니라면 그냥 드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양이 엄청 많아 이게. 제가 이거 생선 하나에 지금 밥 하나씩 먹고 있거든요. 와. 와. 와, 와 이거 진짜 맛있다. 와, 양념하고 이게 조화가 엄청나, 엄청나. 고기도 엄청 부드럽고, 제가 단체를 처음 먹는 사람도 잘 발라 먹을 수 있을 만큼 고기가 부드러워. 맛있고. 와, 사실 쌈 싸먹어도 맛있거든. 자, 아, 이거는 좀 긴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마구 고정하겠습니다. 진짜 부드럽지? 바로 호랑이. 하루름
저는 이제 여기 맛집이니까 와서 이것저것 보여드려야 되니까 저는 특대 먹었어요. 근데 특대보다 더 특대가 있네. 왕특대. 왕특대 눈구만한. 제가 메뉴판 한번 보여드리고 나갈게요. 갈치는 1인분에 48,000원, 특대 52,000원. 제주 갈치 1인분에 48,000원, 특대 52,000원. 제주 갈치 고기 1인분에 48,000원, 특대 57,000원. 사장님 너무 잘 먹었습니다. 네, 사장님 수고하세요. 네. 자, 여기는. 자, 여기는 여러분들 광안리에 위치합니다. 광안리 은혜갈치라고 제주갈치 구이찌개 전문점 은혜 은혜갈치 여기입니다. 광안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존맛. 여보세요. 혜마, 근데 치킨물 갈래? 치킨도 땡기고 떡볶이도 땡기는데 둘 다 먹자. 버블리카 인생 치킨. 씻다 중독된다. 버블리카 인생 치킨. 씻다 중독된다. 버블리카 인생. 범프리카 인생 치킨. 범프리카 인생 치킨 겁나 맛있네.